어저껜가 엊그저껜가 그 체감상 몸무게가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제가 이제 107kg였는데 뭐 117kg 정도 된것 같다, 116kg 정도 된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살 엄청 쪘을 것 같다, 거의 7, 8kg 쪘을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7, 8, 거의 10kg 정도 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거의 120kg에 근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체감 몸무게가 내가 느끼기에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아유, 우리 사이다가, 콩왕, 사이다 어서 오고, 고맙습니다. 예.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몸무게를 제가 좀 쟀어요. 쟀는데 그대로던데요? 113kg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안 쪘어요. 예, 107에서 113은, 좀, 6kg면은 많이 찌긴 찐 건데, 그래도 활동 안 하고 집에서 한 4개월밖에 안 나가고, 외출이 10번 이하였을 거예요, 아마. 뭐, 병원 갔다 온거다 포함해도, 미용실 가고 병원 가고, 이거 포함해도, 한 4개월간 외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한 10번 미만이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 아니 그 시작하면서부터 자고 일어나가지고 몸무게 한번 재봤거든요. 예, 다행이에요. 예, 그러다가 확 찌는 거다. 내 체감이 맞다. 그런데 그래도 113이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좀 줄여봐야죠. 좀 줄여봐야지. 예. 급하게 찌고 급하게 빠진다고? 아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2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아마 저좀 이제 그때부터 좀 활동을 좀할것 같아가지고 밖에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다시 막 예전처럼 막 120kg 막 넘어가고 이런 그 불상사는 안 생기지 않을까. 예. 그때 진짜 인생에서 그 가장 좀 그런 굴욕좌절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시기라서 뭐저 검색하면은 나오는 그리고 막 나를 다루는 자료에 나오는 내 사진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라코스테 티셔츠 찍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막 앉아 있는데 막 배가 무슨 복수찬 것 마냥 이렇게 배가 많이 튀어나오고 예, 과한데라고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 튀어나온 그런 그 짤들을 제가 120kg 이상 때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건강이 안 좋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예, 밖에 좀 활동 오래 하고 한 8시간 막 밖에 나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막 족저근막염이라고 예. 오랫동안 안 걷다가 이제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행군하거나 그럴 때 이제 걸리는 게 족저근막염인데 그때 그래가지고 막 다리 퉁퉁 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진짜 건강이 또안 좋았었다. 오늘 조주봉 옷. 맞아요. 조주봉 아저씨. 조주봉 아저씨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3kg인데 이거라도 일단 좀 유지를 하다가 2월 달쯤 되면 제가 이제 뭐 그때 뭐 바이크도 타고 많이 좀 돌아다니고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너무 집안에만 있어서 그렇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3일째 키고 있죠? 3일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이렇게 3일째 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좀더 적응이 돼야 돼요. 예, 더 적응이 되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주, 2주, 3주, 4주, 이제 계속 한 달, 두달 하다 보면은, 이제 방송이 완전 주가 되는 그런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냥 밖에 활동하고 그러니까 좀쫙 빠지더라고요, 알아서. 예, 막 십몇 킬로씩 빠지고 그랬었는데, 예, 활동 안 하면은 찌고, 활동하면 좀, 예, 빠지고. 밖에서 맛있는 거원 없이 먹고, 뭐, 그냥 술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도, 일단 걷는 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예.
그 저는 소아비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는 되게 말랐었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말랐었는데 소아비만인 사람이 진짜 살 빼기 어렵대요. 예. 어렸을 때는 되게 말랐었는데 한 고등학교 중학교 막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 막 살이 붙더니 이제 뭐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100kg 넘어본 적 없고 70kg, 80kg 계속 유지하고 막 그랬었어. 키도 확 크면서. 근데 20살 좀 넘어서부터 이제 막 살이 확 찌더니, 예, 또 군대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살이 또 확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무게 이제 74kg 찍고, 그러고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점차 쪄서 이렇게 된 거죠. 소아비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윗입술이 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윗입술이 약간 이렇게 두툼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약간 좀 소아비만.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그 초롱이 역할 하셨던 그 배우분. 뭔 필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름에? 예. 범죄도시3에서 그 초롱이 역할 맡았던 그 배우분 있잖아요. 그 배우분 약간 윗입술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소아비만인 경우가 많더라고. 오규필인가? 그분. 규필님. 고규필님.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볼도 찌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윗입술이 좀 이렇게 많이 두툼하고 그 여기 뭐라 그러지? 저 인중이 선이 좀 명확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소아비만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정말 살 빼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예. 또 켰다고. 맞아요. 좀 이제 자주 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또 한다면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한남이기 때문에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게임 방송은 좀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고 어제 방송은 좀 오슈게 좀 카페 보는 게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노잼이었어.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걸 내가 좀 선별해 갖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완전 채팅창도 안 올라가고 있었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네요. 저기 원래 뒤에 이렇게 그 캔들 그거 있고 거기에 이제 액자 밑에 내려놨었는데 저거 이렇게 위에다 다시 올려놨네. 랄프가 해놨네요. 좀 치웠어요. 잘했다. 시청자 수 많이 줄었어요. 준 것도 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다들 기다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예, 점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머리 이제 좀 최고점을 찍어도 한 뭐 1,000몇백 명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내려와서 한 900명 내지 700명 요때 딱 방종하죠. 예, 요즘 방송이 그래요. 좀 뭐 자주 키고 해야 뭐 시청자 수도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먹방이 없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뭐 좀 군것질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밥을 아까 랄프랑 먹어가지고요. 네. 미리 좀 먹었어요. 네. 시청자 수 내려놓고 편하게 할 시기이긴 함. 어차피 예전에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발악하면 추해 보인다. 나락방송만 안 하면 됨.
뭐 음지 방송만 안 하면 돼.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금지어로 걸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코트업 저기 딱 올라가면은 제가 유추해야 돼. 근데 뭐 그쵸. 아니 근데 내가 뭐 내려놓고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내려놓은 게 맞죠. 내려놓은 게 맞긴 한데 꼭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방송 열심히 안 했어요. 방송은 열심히 안 했고 또 이상과 그 현실에서 이제 좀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좀 쉬고 싶었죠. 그래서 작년 4분기를 거의 통으로 쉬었죠. 뭐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했었나요 방송을. 어차피 재밌어서 좀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렇게 봐주신다면은 진짜 감사하죠. 예. 그렇게 봐주면은 고맙죠. 아무튼 이제 제가 또 3일 차인데요. 3일 차인데 이제 이번 달에 뭐 제가 좀 생각했던 거 좀 늦게 와가지고 원래는 한 1월 2일쯤에 올라 그랬는데 좀 며칠 더 늦어서 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전에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한 달에 뭐 100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헤이 구글, 일주일이 몇 시간이야? 아, 구글 꺼놨지? 168. 168시간이면은 그 중에 이제, 예. 168을 3으로 나누면은 3등분으로 치면은 저 몇 시간이에요? 56. 그 3분의 2를 방송을 했다. 3분의 2 시간을 방송을 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개인 시간을 보냈다. 뭐 자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사람답게 행동하자는데 뭐 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답게 행동하자. 아, 본인에게 한 말인 듯. 예. 아니, 그리고 새해 목표, 보고 덕담해주는 거, 그거, 첫날에 했던 거,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풀영상을 보고 오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매일같이 막 두세 개씩 계속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뒷북을 치나 글 쓰는 권한을 막아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 올해도 새해 뭐 올해도 지났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냥 뭐 생각을 하지 되게 인생을 짜임새 있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겠어요?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렇게 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새해가 오는구나. 아유 올해는 좀 저 어떠려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새해를 맞는데 보통은 나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라 그러니까 막상 또 쓰려고 딱 앉아있으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 올해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뭘 가장 원하는지. 예, 그래서 잘 만들었던 것 같아. 요번 이제 29이고 8급 공무원. 공무원이네. 지방 4년대 대졸 나오고 근육 3kg 생성 스쿼트 열심히 하고 남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예.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평정심.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참견을 하거나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그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뭐 좀 거슬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안 흔들리는 걸 이제 평정심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평정심 찾기는 진짜 어렵긴 해요. 예,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 좀 신경 안 쓰는 거는, 남의 말 신경 안 쓰는 게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전 남의 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건 그냥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멋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는 진짜. 그리고 도파민 중독감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병원에 가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파민 중독, 무기력 이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파민 중독. 근데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솔직히 스마트폰만 없어지면은 절반은 해결될 것 같아. 도파민 중독, 무기력 이거 벗어나려면은 스마트폰만 없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제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3번은 즉슨 자제력을 길러야 돼. 자제력을. 근데 그 자제력을 얻는 게 너무 힘들죠. 예. 안 그래도 이따가 뭐 오쇼 할 때도 제가 그 자기 전에 계속 막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관련해 갖고 그것도 이제 이따가 뭐 다루겠지만 자제력을 갖추는 게 진짜 어렵죠. 자기 전에 괜히 쇼츠 보다가 막 2시간, 3시간 가 있고 잘 시간 스스로 빼앗아 놓고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되게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도파민 중독, 무기력증 이런 거는 사실 무기력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파민 중독은 사실 스마트폰만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절제하면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해서 가면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핸드폰 옆에 그러니까 잠금 버튼 누르고 머리맡에다가 핸드폰 두고 휴대폰 뒤집어 놓고 그때 뭐 카톡이라도 오거나 알림 같은 게 떠버리면 거기서 반짝하면서 천장에 반짝하면서 거기서 딱 반응해갖고 핸드폰 들어서 또 보게 되는 이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뒤집어 놔야 돼요. 예. 디스플레이가 이제 안 비추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 누가 뭐 진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돼지 같은 민원들한테 나도 모르게 경멸스러운 표정 짓지 않기라 그러는데 이분은 좀 화를 제 생각에는 이분은 좀 화를 누그러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개돼지 같은 민원인들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뭐 네이버 이게 좀 위험해요. 이거 네이버라서 그 대한민국 사람 중에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뭐 노인분들 아니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돼지 같은 민원인이라고 발언한 8급 공무원은 문제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게 얼마나 그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표정만 봐도 그 표정만 보면 사람에게 질려버린 그 표정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도 좀 하는데 저는 좀 발언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멸스러운 표정 짓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 친절한 기계가 되어보자. 본인 스스로 이제 기계라고 한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업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나 혼자 해외여행 떠나기. 이 진짜 어려운 일인데. 난니? 마사카? 퀵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습관들을 버리자. 과한 손톱 정리, 강박증, 폭식증,
담배, 무기력해지는 각종 생각들. 아, 이분은 좀 많이 찌들었네요. 업무에 찌들고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일상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건강한 일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담배 요거 요런 거. 예. 폭식 요런 거.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8번부터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8번을 잘 찾으시면 도파민 중독, 무기력증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도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취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취미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 부모님과 더 자주 만나기. 좋네요, 이런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지우고 싶네요, 이 게시판을. 예, 자꾸 뒷북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읽어주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내가 오늘까지만 이거 보고 올라와도 내가 안 읽어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식으로 뭐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그런 약간 사연 보내는, 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막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보면 이제 자기 사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변형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몇 개라도 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할 거리가 또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바꿔보는 방식을 가져가든가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살 사업체 운영하고 대졸이시고 딸내미 잘 키우기, 순자산 100억 찍기, 현 35억, 부동산 25억, 5억 유동자금, 6억 마이너스 현금, PF, 주식 적금, 연수익 세후 3억, 맞벌이, 세금 내는 거 당연히 한데 좀만 디스카운트 해주면 소원이 있겠어. 미민 준비. 야, 이분 진짜 뭐 엄청 예, 잘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예, 이게 뭐가 좀 튀어나왔는데요? 왜 나는 이런 거에 집중이 되지? 예. 약간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거 약간 남자가 입는, 김장원 아저씨가 입는 치마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예.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또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이네. 그래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되게 뭐, 멋진데요? 사진이? 사진도, 멋지게 찍으시고, 벤츠 뭐 AMG 저거 타고 다니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딸내미 잘 키우기. 예. 결혼하셨는데 순자산 100억 찍기. 이제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재산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100억인 것 같아. 100억. 많은 사람들이 그 100억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많이 봤거든. 유튜브도 그러고. 순자산 100억.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정작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빚으로 살고 그런데, 100억 찍는 거라, 대단하시네. 뭐, 이 정도만 봅시다. 이 정도만 보고, 내일부터 이제 좀 추워진답니다. 이제 12시 지나서부터 확 추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하 7도네요. 여기 인천은. 예. 영하 10몇 도까지 확 떨어진다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될 것 같네. 더웠다고? 더운 건 말이 안 되지. 예. 더운 건 말이 안 되죠.
아, 나도 패딩 하나 사긴 사면 좋을 텐데. 난 롱패딩이 하나도 없냐? 저는 이제 패딩 딱 하나밖에 없어. 원래 예전에도 이제 패딩 점퍼? 그냥 한 20만원? 20, 30만원대 그런 그냥 잠바라 그러죠? 되게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겨울에 안에 라운드티나 이런 거 조금 맨투맨 같은 거 조금 기모 이런 거 좀 입고 그 위에 입어야 그래도 한 뭐 영하 10도 안쪽까지는 조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두께 예 잠바밖에 없는데 하나 사긴 사야 돼. 배에 있잖아요. 근데 뭐 지방층이 두꺼워가지고 추위를 조금 남들보다 덜 타는 건 있어요. 근데 춥죠. 돼지도 추위를 느낍니다. 예. 바이크는 지금 안 타고 있고 바이크는 뭐 11월 달에 탔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직 안 타고 있는데 계속 일단 좀 봉인해 둘 거예요. 봉인해 두고 나중에 타야지. 예. 한 2월쯤 이제 3월 이제 2월 중후반? 예, 2월 중순 뭐 그때쯤 캐나다 고스가 그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제일 비싼 게 몽클레어인가? 네, 몽클레어인가 그거 아니에요? 한 3,400만 원짜리. 아, 그 단 그 정도까진 필요 없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그래도 3-4년은 좀 입을만 할 텐데. 우리나라가 왜 춥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렇대요. 예. 영하로 따지면은 온도가 더 낮은 나라가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가 추운 이유는 그냥 바람이 막 계속 부니까 그런데요. 추운데 바람까지 부니까. 그 여러분들 그 바이크 관련된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예. 나도 이제 방송을 하루 이틀 3일차 하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예, 계속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봐요. 생각을 해봐. 겨울에 누가 바이크를 타? 예? 알겠죠? 이번에 산 마우스패드 쓸만하냐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그 강하유리 요거 9만원 주고 산 마우스패드 요거. 근데 이게 성향이 FPS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브레이킹이 있고 슬라이딩이 있잖아. 슬라이딩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거라서 마우스만 올려놔도 그냥 툭 쳐도 쫙 밀려나가. 약간 빙판 같은 느낌으로 쓰긴 쓰는데 책상이 하얀색이라서 잘 어울리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긴 해요.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이거 뭐 여기다 라면 냄비 같은 거 올려놔도 괜찮아. 근데 좋아요.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냥 이걸로 졸업이고 이제 뭐 다른 거 안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게임할 때는 상관없는데 뭐 웹서핑이나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거랑 크기가 똑같은 1000패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마우스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냥 뭐 하나 클릭 촘촘하게 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어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인데 하나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할 때 그 살짝 딸깍하는 순간에도 마우스가 움직여져 버려. 그러니까 브레이킹이 전혀 안 돼. 그래가지고 마우스가 좀 살짝 밀리죠. 그래가지고 좀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요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업용 그런 그 장비가 있고 그 게임용 장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마우스 패드 천 패드 요거랑 똑같은 그 크기에 그거 하나만 사다 놓으면은 게임 안 할 때는 이제 덮어놓고 방송할 때도
좀 그래 방송할 때도 좀 쓰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쇼핑 리뷰하는 거 은근히 재밌다고. 정보도 없고 그게 약간 뇌를 그 정보를 남한테 이렇게 그 뇌 대리를 맡기는 거지. 그래서 써본 사람이 이런 거는 장점이고 이런 건 단점이고 이렇게 얘기 리뷰를 해주니까 저런 부분이 나도 약간 사기 전에 조금 망설여졌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별로 없구나 괜찮구나 나도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번에도 무슨 내가 그 뭐야 주먹밥 뭐 그거 냉동실에 넣어 쟁여놓은 거 주먹밥 얘기했더니 정보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들 좀 사신 것 같아요. 구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저 조명 위에 100만 원인가? 저거는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모바일이랑 연결을 연동을 해갖고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세모나게 조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RGB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다 따로 맞출 수도 있고 또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소리 그 소리가 그거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소리가 나면은 왜 JBL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뭐 소리 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눈으로 보는 그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여기 지금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우리가 아니 이퀄라이저 맞나? 이퀄라이저 같은데? 아 이퀄라이저 아니야. 비주얼라이저죠. 이퀄라이저는 이제 헤르츠별로 이제 저음역대에서 이제 고음역대 그 소리를 가지고 내가 그 튜닝하는 걸 이퀄라이저라 그러고 이제 그 비주얼 이퀄라이저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저음역대 이만큼 올라가고 고음역대 이만큼 올라가고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주얼라이저 같아. 비주얼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비주얼라이저. 그래서 그 비주얼라이저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모니터 뒤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거 한번 해봐봐. 그 오디오 그 저 위에 버튼 누르면 제가 지금 세팅을 한 12개 정도 해놨는데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 지금 저거 쓴 지도 한참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앱을 지웠어요. 뭐 이런 거. 아!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내가 이거를 쓰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저기 뒤쪽으로 계속 시선이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선을 뺏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방에 좀 불 꺼놓고 약간 좀 게임 막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모니터 뒤에다가 저걸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 총소리에 막 맞춰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게 된다. 맞니? 저건 미으리응 신기술이네. 와 대박이다. 신기술이라고 하기엔 여러분들 이미 5년 전, 6년 전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그 제품들이고 너무 흔해 빠진 거예요. 전에 저런 거는. 예. 다시 처음으로 돌려놔라 랄프야. 아니야 밑에 있는 그 전원 버튼 옆에 있는 거 눌러가지고 해야 돼. 패턴이나 뭐 동작 패턴도 바뀔 수 있고 색깔, 동작 패턴, 뭐 언제 깜빡일 것이냐 되게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 아니야 저 색깔 아니야 랄프야. 저렇게 하면 깜빡깜빡거리니까 조금 넘기면 돼. 좀 더 밝은 거 있을 거야. 그거야. 아닌데? 아니야. 다른 거야. 맨 마지막 거야.
페어링을 해가지고 여기 연결을 해놓겠어. 한 번에 바꿀. 누르다 보면은 너가 거기 있어가지고 더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보다. 아까 그게 맞나 봐. 예죠. 어, 예, 예. 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어. 어, 왜 깜빡깜빡거리냐? 한번 바꾸고 나니까. 야, 이거 뭔가 밝기 줄였나 보네. 밝기 줄이는 버튼을 네가 뭔가 눌렀나 보다. 밝기 줄이는 버튼이요? 아, 괜히 뭐 보여준다고. 제가 이게 연결을 하다가. 어. 이 색 아니었어. 조금 더 밝았어요. 어. 플리커 지금 플리커가 너무 심해 그래서. 아이 정말. 어. 뭐 그런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이제 한 세트가 20얼마인데 그 20얼마짜리 세트가 몇 개 안 돼요. 뭐 조각이 한 9개 정도밖에 안, 6개? 뭐 근데 이제 저는 100만원어치 사버려가지고 조각이 많아요 저게. 그래가지고 갖다가 이어붙이고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고, 저거 이후로 나온 후속 작품들도 있어서 뭐 네모난 모양도 있고, 그냥 나노 리프라고 그냥 구글에다가만 쳐보셔도 나올 거예요. 근데 좀 가격대가 좀 있죠. 이거 인테리어 용품 같은 거고, 저런 거 뭐 바나 뭐 클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놔도 이제 그 아까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막 그 비주얼라이저가 되니까 좋죠. 좋아요. 열, 그 LED라서 뭐 열도 없고, 예. 한참 샀었던 거라서. 저 모양은 왜 저렇게 해놨냐고. 조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좀 멋대로 해버렸어. 약간 레이저 그 로고 모양 이렇게 따라갔고. 예전엔 저거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코트라고 글씨 이렇게 한글로 코트 이렇게 세 조각 붙여갖고 코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었는데, 예. 그렇게 이어서 붙이면 되는 거라서. 그냥 껐다 켜봐봐. 저거 지금 뭔가 너가 밝기를 저기 해버린 것 같아. 위에 있어, 위에. 거기 내가 그 껴놨어, 종이. 맨 위에 있다고. 종이 껴놓은 거 있을 거야. 아, 빨리 바꿀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쓰이네. 아디다스 썩다리 맨투맨 뭔 의미 있는 옷이야? 아니,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옷 입은 거고. 입은 건데 꼭.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썩다리 맨투맨이라는 그 표현이 좀, 예.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 모르겠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조금만 낮춰봐봐. 플리커 현상 없을 정도로만. 아, 연결했어? 네, 색깔로. 그 내가 등록해 놓은 게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다, 그지? 네, 장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등록해 놓은 그 니모라고 있어. 니모. 니모. 그거야. 그거고 거기서 밝기만. 이 정도 맞을. 약간 플리커 살짝 있다.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아.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아무튼 뭐 좀 말을 좀 이쁘게 합시다. 예.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자, 타비제 언급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저 카페 같은 데서 좀 시켜갖고. 예, 뭐 빵? 빵? 나 좀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 빵 먹고 오늘 먹방은 좀 간단하게 그냥 좀, 예, 그 군것질 같이, 그러니까 디저트만 좀 먹고, 그러고 이제 카페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썩다리라는 게 그거예요. 썩다리라는 말이 그 약간 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 있잖아. 그런 그 달동네, 뭐 그 달동네 있는 막 썩다리 빌라, 그래 그런 표현으로 이제 썩다리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이 표현을 저렇게 해갖고, 아마 내 방송에서 내가 얘기했던 걸 주워 들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예,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에요. 예. 하, 오늘 저는 아까 이제 좀 밥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먹었냐면은, 아까 이제 어제 이제 랄프랑 어제 방종하고 6시쯤에 방종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방종하고 이제 풀영상 작업할 거 올려놓고 한 7시 한 40분? 그때쯤부터 랄프랑 같이 좀 게임해갖고, 게임하고 한 10시? 11시? 뭐 그쯤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시간이 6시쯤, 6시 7시? 한 그쯤 일어나가지고, 랄프도 그때 일어나길래, 일어나가지고 뭐 밥 먹었죠? 밥을 그 요기요? 그걸로 또 저 햄버거 먹었어요. 예. 불고기 버거 세트. 그거랑 이제 저 단품 하나, 버거 단품 하나 그거 먹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가고 나갔고, 예, 또 라 또 뭐야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지금 배가 부릅니다. 예, 배불러요. 몸무게를 근데 자고 일어나갖고 공복에 재기를 잘했어요. 예. 아, 생각보다 많이 찐 게 아니었구나. 그때 113kg에서 좀 크게 안 쪘구나.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조절하자. 먹는 거 조금 조절하자.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무게는 자주 재는 게 좋긴 해. 확실히. 몸무게는 자주 재야 돼. 너무 안 재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체중계가 좀 두려워지거든. 얼마나 내가 쪘을지. 그 113kg면 완전 훌쩍이네. 그 체중계 몸무게 찍히는 그 숫자가 팩폭이거든요. 팩트가 두렵기 때문에 그게 진짜 팩폭이라서 팩폭당하기 두려워서 몸무게가 팩트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 잘 안 보게 되다가 한 두 달 가까이 돼갖고 좀 몸무게 쟀는데 크게 찌거나 빠진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너무 과식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예. 저체중은 아니고 아무튼 최저 몸무게는 107kg였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지. 키 180에 남자가 130은 돼야 듬직하다고? 아니죠. 130 정도 되면 그 진짜 무슨 병이 걸려야 되는 몸무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120kg는 진짜 위험한 몸무게예요. 솔직히 막 키가 190 막 그 정도 넘지 않으면 100, 몸무게 100kg를 찍는 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몸무게야. 근데 이제 거기서 10kg, 20kg 더 올라간 거는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몸무게야. 예. 120, 130, 140. 제가 정말 최고점일 때가 128kg였어요. 128kg. 그 몸무게는 진짜 감당이 안 돼버리지. 예. 그냥 좀 배달 음식 많이 먹고 활동 안 하고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좀 하루의 비율로 따지면 모니터 앞에서 진짜 자는 시간 뭐 먹는 것도 모니터 앞에서 밥 먹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2를 그냥 모니터 앞에서 보내면 그렇게 돼요. 앉아갖고 배달 많이 시켜먹고. 코트야 요즘 노래 안 하냐고. 노래 하면 좋은데 제가 노래도 사실 너무 레파토리가 막 10년 전에 부르던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어가지고 뭔가 노래방도 여러분들 그래 썩다리 노래방을 가면 예 찡찡님 고맙습니다. 썩다리 노래방 그러니까 진짜 약간 시골 노래방 그런 데 가면은 신곡 업데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노래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사실은 이게 신곡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일단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예. 그 이제 뇌에 평소 이제 일상생활하고 뭐 방송하고 하면서 쓰는 그 뇌 기능이랑 전혀 다른 그 뇌 기능을 쓰는 거야. 그때는 노래 이렇게 뭔가 내가 연습하고 막 그럴 때는 근데 그 기능이 좀 퇴화했어. 그 기능이 좀 퇴화했어. 성대는 오히려 좋아졌어. 담배도 끊고 평소에 막 소리도 많이 안 지르고 하다 보니까 성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뇌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이제 그 욕구도 퇴화하니까 욕구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게 닉네임은 노래하는 코트인데 그 닉네임이랑은 무색하게 뭔가 좀 이 노래를 하는 게 좀 너무 잊혀져 버렸어.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막 이승철 인연 부르고 이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요즘 뭐 발라드판 이제 뭐 흐름이나 동향도 이제 성지합 창단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래요, 제가. 근데 그나마 조금 반가웠던 거는 뭐 작년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옛날 발라드들을 지금 이제 발라더 이제 가수들이 옛날 발라드들을 가지고 이제 리메이크하는 그런 열풍이 있었잖아요. 뭐 DK 님도 그러고 그런 뭐 임재현 님도 그러고 그런 다시 부르기 그런 열풍 같은 게 살짝 있었어요. 14시쯤 올게요. 작년에 콜 떠서 3, 4시쯤 오히려 좋아. 중국의 외노자 왔네. 어제 1시에 약속했던 콜 떠서 3, 4시쯤 온다는 거는 콜이 떴다라는 거는 일단 가봐. 배달업 뭐 무슨 일하는 걸까? 왔네. 그러네. 나 전혀 근데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그래 가봐. 3시나 4시쯤에 와서 얘기하도록 하자. 오히려 좋다. 왜냐면 이게 순서라는 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막 얘기하고 뭐 오쇼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2시 빠르면 2시 반. 근데 늦으면은 중국에서 엔지니어 일종. 아, 중국에서 엔지니어 일하고 있다고? 아, 진짜로? 오,
너무 좋다. 확실히 어제 좀 쏘기도 하고 오늘 뭐 3,000개를 약속했었는데 진짜 약속 지키려고 왔나 봐요. 멋있다. 중국의 엔지니어. 아무튼 뭐 3, 4시쯤에 보는 걸로 하고 원래는 제가 즉흥님 고맙습니다. 170곡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즉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친구가 이제 오늘 1시에 새벽 1시에 약속을 했었죠. 어저께. 예, 어제 형 미스테리 형 콘텐츠 중에 좋아하는 게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 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데 좀 해줄 수 있냐고. 몇 개면 해줄 거냐고. 그래서 1,000개면 해줄 거냐 그랬는데 2,000개 나는 불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3,000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덥석 물었죠. 그래 내가 1시에 내일 꼭 해줄게. 자료도 좀 정리해가지고 야무지게 해줄 테니까 3,000개 꼭 들고 온나 1시까지 그랬는데 진짜 왔어. 왔는데 지금 이제 업무가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업무 이슈로 인해서 3, 4시쯤에 온대요. 근데 1시에 뭔가 하기에는 좀 너무 일러요. 근데 저 친구 맞춤형 컨텐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오히려 좋다. 3, 4시쯤이면은 내가 그때면은 이제 뭐 빵도 먹고 오슈도 맞춰놓고 그럴 것 같아요. 왔니? 새아 왔어요. 쟤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어저께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오늘 같이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아침에 나가갖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따 또 한 6시, 7시 그때쯤에 또 출근하죠. 4년 사귀었다는데? 4년? 랄프도 4년 사귀었고 세아도 4년 사귀었대요. 예. 난 이제 쟤네들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기념일이었다 그러더라고. 사귄 지 4년 기념일이었다 그래가지고 세아는 여자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여자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랬대요. 예. 너는 2년 반이야? 아무튼 뭐 랄프는 2년 반 되고 세아는 4년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친구들이랑 완전 다른 성향. 저는 이제 6개월 이상 가본 적이 없는 30살 넘어서 6개월 이상 사귀어 본 사람이 없다. 예. 거의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연애 길게 못해요. 자, 저 경고를 한번, 경고를 해야 되나? 그냥 보낼까? 저런 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저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 계속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을 못 맞춰가는 애들은 좀 이렇게, 내보내야 돼. 보내. 말 이쁘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안키 뭐지? 핏뼈 주세요. 맞아맞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볼룸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행이에요. 근데 좋은 인연이 오기 전에 너무 외롭고 그게 그 내가 혼자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허하고 막 좀 외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예전에도 전화데이트 할 때도 막 좀 너무 외로워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한 지 조금 지난 사람들 자영업자 혹은 뭐 회사원들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건 뭐라건 여자가 없어서 외롭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좀 있는 것 같아. 정말 이제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마음에 병이 들 거 아니에요. 여자를 만난 지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게 마음에 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너무 오랫동안 혼자이면 또 안 되겠지만 저는 솔직한 말로 이제 그 혼자가 된다는 거를 이렇게 뭐 크게 두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오래 너무 오래 가면은 그게 그때 또 그게 또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외로움 느끼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다행이죠. 제가 마음 외로워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예, 몸이 병드는 것도 안 좋겠지만 예, 마음이 병드는 것도 진짜 안 좋은 거라서 예,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예, 정신이 건강해야 되긴 해요, 진짜. 예. 근데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즐거워요. 뭐 물론 진짜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즐거울 수는 있겠죠. 근데 혼자 사는 게 막 즐겁다. 오히려 좋아에 약간 좀 오히려 좋아. 혼자라서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 혼자서는 못 살지 사실은 사람이. 어디 진짜 뭐 자연인처럼 사는 게 아니면 뭐 언젠간 사람은 짝은 만나야 되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그죠? 예. 혼자서 살기는 힘들죠. 예. 그치, 이제 그게 합리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딱 그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여자친구 없는 게 뭐 좋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 딱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계속 꾸준히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아, 그런 거지. 다행이지. 예,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막 뭐 나한테 있어서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뭐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만나려고 바라가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현타가 올 것 같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가만히 두는 게 맞다. 소개팅은 없고 사실 이제 소개 저 나는 이제 선이라 그러죠. 선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 그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 뭐 여자 뭐 회사원 그 교회에서 알게 되는 그런 집사님들 예, 좀 나이가 좀 이제 먹고 있는 27, 28 이런 친구들 좀 소개시켜 주려고 우리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그냥 질색팔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교회 다닌다라는 거에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싫어했던 거는, 이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근데 이것도 옛날 일이야. 근데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그 내 나이 또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린 친구들, 뭐 어린 친구들부터 해갖고, 뭐 청소년들, 그리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엄청 많잖아. 정말 남녀노소가 있는 곳이 교회야.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고. 그럼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이 어디겠어? 사실 내 또래잖아요. 그죠? 10대도 그러고 20대도 그러고 30대도 그러고 내 또래 쪽으로 이제 시선이 간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서 이제 교회 갔을 때 봤어요.
그 얼굴들을 다 봤어요. 대충. 그래서 소개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만나던 친구도 있었고. 아, 그나저나 빨리 저기 시켜야 되는데. 그 디저트 좀 시킵시다. 막 단 거가 땡기진 않는데 그냥 뭐 패스츄리나 뭐 그런 거 좀 저기 하고 싶고. 제 이제 그 폰 케이스를 아예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생폰입니다. 생폰. 예. 이게 진짜 생폰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떨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진짜 지금 정말 소중해야 될 때.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산 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최근에 이제 AS를 받았고 아예 새 폰을 받은 거나 다름없이 뭐 디스플레이 바꿔주고 힌지 바꿔주고 배터리 바꿔줬으니까 뭐 사실 새 폰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그 케이스 샀다가 케이스를 어제 아세톤 그 저기 거기 물에다가 담가버렸더니 정말 쪼글쪼글해지면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예, 깜짝 놀래가지고 케이스가 녹아버렸어요. 또 샀습니다. 예, 괜히 케이스가 좀 안 이뻐갖고 안 이쁘다 생각해가지고 막 유성 매직으로 막 싹 칠해버려가지고 반은 은색 반은 검은색 이거 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저께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예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필름도 없는 진짜 그런 상태. 케이스 오기 전까지 핸드폰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 알죠? 예. 아이키 뭐지? 재윤이 어서 오고. 그래서 예. 진짜 케이스 오기 전까지 정말 애물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평소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세게 쥐고 있어야 돼. 떨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내려놓을 때도 살포시 내려놓고. 이제 한 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오겠죠. 케이스. 폴드 4예요. 폴드 4. 근데 이게 그 케이스를 안 껴놓으면은 또 그게 또 좋더라. 케이스 안 껴놓으면은 좀 더 가볍고 더 얇은 느낌 들고 좀 그래가지고 케이스 안 끼고 사실 쓰고 싶긴 해. 그러기에 좀 뭔가 약간 이제 기스나거나 떨구거나 그래가지고 점점 깨끗한 폰 볼 때 그 마음이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막 기스가 가고 막 그래버리면 이제 폰을 막 다루게 되잖아. 근데 폴드2를 그렇게 썼거든요. 막 깨지고 막 기스난 상태로 계속 써가지고. 저는 이제 주기를 폴드2, 폴드4, 폴드6 이렇게 짝수로 가요. 폴드4에서 5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예, 폴드만 계속 쓸 거고 2, 4, 6, 8, 10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 확실한 건 정말 진짜 생폰인 상태에서 쥐고 있는 이 그립감이나 이 적당한 무게감. 예. 뭐 이게 너무 좋긴 해. 근데 이게 진짜 뭐 내가 캥거루 같은 사람, 내가 캥거루면은 이렇게 그냥 살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 정말 안전할 거 아니야. 근데 주머니에 넣어놓다가 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조금 낮은지 앉으면은 주머니에서 흘러나와서 팍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이 점점 데미지가 먹잖아요. 예. 집에서 지금 진짜 조심히 지금 쓰고 있어요. 케이스 오기 전까지. 난 아이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요기요로 좀 빵 같은 거 조금 시키고
저 씻으러 갔니? 방에 있는 거 같아. 방으로 갑자기 갔어? 네. 세아야. 전화 받니 쟤? 너 내일 몇 시까지 가니? 어? 모르겠어요. 아직. 5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네. 내일 일은 6시까지야? 네. 여기까지 현장에 가야 돼? 그쵸. 휴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피곤하겠다. 자야죠. 빨리 자라. 네, 형님. 야. 연애하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런 거 보면은. 물론 20대긴 하지만. 제가 아까 아침에 한 9시, 10시? 뭐 그때쯤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나가갖고 지금 돌아왔으니까. 어우. 생일이라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구나. 난 못해, 저렇게. 아, 나 못할 것 같아. 카페 디저트. 이 카페 요즘 저 미니 붕어빵 이거 많이 파네. 근데 난 미니 붕어빵 별로던데. 그냥 여러분도 안 시킬게요. 예, 별로 뭐 먹을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리고 사실 그냥 빵 몇 조각 먹으려고 지금 뭐 이렇게 또 메뉴판 들여다보고 이게 너무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호두랑 아몬드 한 줌 먹고요. 그러고 이따 조금 더 좀 출출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구운 계란 한 세네 개 그냥 뭐 탄산음료 웰치스 같은 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고요. 예.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집에 있는 거 먹겠습니다. 호두랑 예. 그 아몬드랑 예. 반 주먹씩 해갖고 네. 그 조그만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줄래? 아, 견과류가 있으면 근데 뭐 아이스크림이 됐거나 어제는 제가 치킨 먹고 양념치킨 그 순살 양념치킨 그 양념에다가 저 호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었잖아요. 막 뭔가 호두랑 같이 곁들여 먹는 것들은 다 살찌는 것들이야. 맞지? 호두랑 곁들여 먹는 건 전부 다 살찌는 거야. 뭐 샐러드에다가 넣으면은 또 좋긴 하겠지만은 뭐 제가 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호두만 먹어도 맛있죠. 맛있는데 이제 약간 좀 씁쓸한 거 좀 있어요. 약간 씁쓸함이 좀 있어. 한 드릴게요. 상 없이. 됐어. 딱 이렇게만. 예. 딱 요렇게.
은행도 좋은데 은행 그거 그 독성 있어갖고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던데요?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이자카야나 그런데 가면은 막 투다리 같은데 가면은 모듬 꼬치구이 같은 거 한번 시키면 이제 은행 꼬치 한 두어 개 나오잖아요. 막 네 개 정도 이렇게 꼽아갖고 조그만 꼬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금 살살 뿌려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맛있죠. 근데 그거 딱 그 정도만 먹는 게 좋대요. 그거 이상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던데요. 거기 은행에도 막 소량의 독성이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유튜브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은 올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3일째 방송하고 있는데 이틀째 방송한 것 중에 그나마 소스 있는 게 뉴진스 민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받는 편집자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거 작업해달라고 뉴진스 민지 칼국수 논란 저거 작업 좀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해가지고 뭐 조만간 나오겠죠 영상. 그렇게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영상 활동을 좀 시작할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12월 말쯤에 이제 방송하면서 유튜브 이제 좀 활동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영상 올릴 거 주제로 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고 랄프랑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 컨텐츠 할 거다 했는데 안 찍었어요. 그리고 안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밑에를 내려보고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못 잡나 보다. 얼굴 들고 얘기할게요. 아무도 시도 안 했다는 거 맞아 맞아. 그거를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완전 어그로인데 그냥 이제 그거죠. 그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개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명 컨텐츠를 해갖고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댓글로 이름을 추천받는 거죠. 제가 윤씨니까 두 글자 뭐 윤땡땡 아니면 세 글자 혹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닉네임을 추천받는 거야. 이름을 닉변 컨텐츠.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로 정말 그 구청에 가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는 이름을 개명하는 컨텐츠를 좀 전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별 이름을 댓글로 달을까 왜 이러냐 초점이 별별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엄청 별별 댓글을 달 거 아닌데 이제 롤챔프도 약간 벤 때리듯이 내가 죽어도 이 이름만큼은 싫다 한 거 다섯 가지만 벤 때리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그 댓글로 윤땡땡 이 이름으로 내가 앞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 개명으로 하고 그 개명 컨텐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생각의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 사실 제가 코트로 많이 불리지 이제 그 윤태훈으로 산 시간이 있고 또 코트로 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꼭 둘을 나눈다기보다는 윤태훈으로 산 시간보다는 코트로 사는 시간이 좀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이 그 좀 이렇게 산 시간이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내 윤태훈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명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이름 닉네임으로 불리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윤태훈을 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개명 컨텐츠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땡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댓글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름을 개명할 이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진짜로 구청 가가지고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제 좀 이제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하려고 그랬죠. 검색해 보니까 아무도 그걸로 안 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신박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노래하는 코트도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 좀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까지 짰었어요. 근데 이제 안 했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뭐 그런 좀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명을 하면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사이트. 예. 사이트도 다 바꿔야 되고 신청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은행도 가야 되고. 할 거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져. 명의 다 바꿔야 되고. 골치 아프죠. 30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이름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제 사는 건데. 랄프가 안 그래도 그 얘기부터 했어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이제 생각을 했다. 이름 개명하고 아예 새롭게 태어나기 컨텐츠 어떠냐. 근데 걱정부터 하더라고. 그럼 그 형 이름으로 된 모든 명의를 다 변경해야 되는데 형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그거 누가 하냐고 물어보더라 나한테. 나 바로 그랬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너가. 아이씨 발 이러더라고. 그게 한 2주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2-3주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샤브샤브 집 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점심 먹으면서 내가 쉬면서 생각한 컨텐츠인데 어떠냐고. 좋아하지 않더라. 내 모든 명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할 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지. 안 하길 잘했어요. 근데 안 하길 잘했어. 1시에 이제 저 오쇼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어제처럼 어제나 엊그저께처럼 막 스팀 뒤적거리면서 아 뭐하지 아 뭐하냐 이러면서 고르는 시간 이제 그만하고 예 미리 좀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 두어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단 그 월월드 그거는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 게임이라는 게 진짜 재밌고 모두가 막 집중하고 막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뭐 캠 방송을 한 3시간 하고 게임 방송 4시간 한다고 쳤으면 그 4시간을 그 게임만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 그게 아니고 막 그렇게 되게
좀 집중되는 게 없으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월드는 할 거고, 월월드 말고 이제 좀 다른 거 할 거 한두 개 정도 더 찾아놨어요. 예. 본 채널에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 이제 영상 재개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한테 맡겨놨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그냥 아무런 간도 안 돼 있는 걸 생으로 먹으니까 좋지는 않네. 그냥 사실 맘 같으면은 페레로로쉐 그거에다가 아몬드 잡아가지고 좀 쑤셔가지고 박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어? 그냥 생으로 먹으려니까 쉽지 않네. 누텔라? 난 누텔라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나 커피 하나만 더 주라. 거기 나 채워줘. 아 그냥 커피를 갖고 와. 아니 그거 좀 있어. 아 와. 이거 방 좀 쎘어요 근데.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싫다. 장갑을 끼고 다니면 안 돼? 니트릴 장갑이라도 좀 껴라. 와. 이게 정전기가 이제 너무 일상이 되니까 내가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어 그거 줘봐 하는데 탁 튀겨가지고 핸드폰 떨구고 일단 놀라고. 물건 떨어뜨리고 그런 데가 많아갖고 예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뭐 조명 같은 거 잠깐 봤는데 또 팍 튀겨가지고 모니터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모니터가 검은색 화면 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어 이 집이 심한 게 아니야. 나는 정전기 없어졌어. 그게 왜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저 가습기를 틀어놔서 그런가. 나는 겁나 큰 가습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옆에다 틀어놔가지고 그 저 이후로는 안 그런데 라이프가 유독 심해. 핸드크림 좀 많이 발라야겠다. 여기 옆에 핸드크림 놔두고. 어 겨울에는 근데 좀 어쩔 수 없나 봐. 겨울에 뭐 건조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정전기를 좀 정말 싫어해요. 네, 그래서 표준 관리가 안 되네.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내가 다스릴 수가 없네. 정전기 때문에 놀라서 생긴 그 분노는 어떻게 안 되네. 잘 고치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어 근데 확 화가 올라와. 정전기 한번 딱 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있다가 막 누가 으 하고 놀래켜. 근데 그거 때 아 놀랬잖아 이게 아니라 막 찐으로 화내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정전기를 정말 좀 싫어합니다. 예, 정전기 싫어하는 게 좀 특이해 보이고 그런데 예, 진짜 싫어요. 정전기가 너무 싫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제가 그 노래를 방송에서 해봤자,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은, 와, 난 진짜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도 나영건 노래 부르고, 지금도 이순철 노래 부르고, 지금도 막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런 거야. 아직도 김현우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신곡이 좀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능 같아. 노래 연습하고 이런 거. 한동안, 그니까 공부를 막 뭔가 좀 공부 쭉 하다가 한동안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게 아예 그냥 잊혀져 버린 거? 그 공부도 오랫동안 손 놓고 있으면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니까요. 아니, 그래도 뭔가 발라드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발라드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이제 제가 성지합 상담까지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발라드 시장의 판도 흐름, 뭐 아예 노래 자체를 안 듣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다들 노래 들으실 때 언제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주무실 때, 출근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실 나는 노래 듣는 거는 차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어딘가 이동할 때 노래를 듣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하건, 내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운동할 때도 듣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노래를 이제 그럴 때 많이 듣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예 노래 듣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노래 끼고 살았어요. 샤워할 때도 그 샤워 부스가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핸드폰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음장 효과가 생기면서 화장실 울리잖아요. 그럼 핸드폰에서 노래 틀어놓으면 거기 울리는 그것 때문에 샤워하면서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예 사라져가지고, 예, 좀 심하죠. 사실 노래 듣는 거는 방송 켜기 전에 이제 방송 켜놓고 이제 캠 켜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잠깐 노래를 틀어놓는 거? 그거 말고는 아예 노래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뭐 정보도 없고, 예. 근데 이름은 닉네임은 노래하는 코트지.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뭔가 뭐 좀 수집하듯이 좀 수집하듯이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은, 그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노래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막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막, 예, 오랜만에 너구리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예전에는 막 많이 했어요. 노래를 이제 막 뭐가 노래가 있고 그러면 그 노래를 갖다가 이제 듣고 이제 텍스트장 열어가지고 텍스트장에 다 쓰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막 부르고 막 녹음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그 리스트에 하나하나 추가하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거를 끊은 지가 한 10년째 되니까 큰일이야. 열정도 열정이고, 그냥 노래를 듣는 게 이제 귀가 아파. 그리고 나는 사실 어디 놀러 가고, 이번에 놀러 갔잖아요. 단양에 놀러 가고 그랬는데도, 그 놀러 갈 때도 이제 차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갈 때는 내가 보조석에 타고, 올 때는 내가 운전하고 그러고 왔어요. 예, 운전을 반반 나눠서 했어요. 근데 옆에서 나는 이제 보조석에 있는데도 노래를 틀어놓은 게 너무 막 짜증이 나갖고, 예, 싸울 뻔했어. 계속 노래 껐어.
아, 노래 좀 끄고 가자, 제발. 노래 좀 그만 듣자. 옆에서 나랑 대화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노래를 끄고 그러냐고. 그냥 조용히 잘 거면 자지. 어? 그리고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조석에서 자는 거 매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노래가 듣기가 싫은 거야. 조용한 게 좋아. 맞아요. 그래서 노래 듣는 걸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노래 안 들으면 뭐하라고, 심심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라디오를 좀 듣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FM 그거 기능 찾는 거 산 그 저 뭐냐 그 산타페 말고 저 현대 자동차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 FM 버튼 딱 누르고 이제 좀 그 채널 찾기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막 돌면서 이제 헤르츠 그 막 조절하면서 뭐 무슨 뭐 영동 라디오 뭐 라디오가 나와. 그래서 야 저 라디오라도 듣자.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데 듣다가 이제 아 라디오에서도 막 누가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 무슨 노래방 컨텐츠 같은 거 했나 봐. 일반인들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갖고 아니면 무명 가수 이런 그 트로트 가수들 불러갖고 아주 막 그 누구냐 그 홍진영 뭐 노래 그거 있잖아요. 또 홍진영 노래 중에 그 트로트 뭐 있어. 아무튼 뭐 그거 막 나오는데 와 라디오도 못 듣겠더라고. 엄지척 맞아. 엄지척 나오더라. 아 노래 듣는 것도 싫고 부르는 건 좋아해요.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하는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는 좀 들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 사람 목소리 안 나오는 거. 그 로우파이라 그러죠? 로우파이? 이런 거 좋아해요. 요런 거 좋아해. 나 바이크 탈 때도 이런 거 듣고 가요. 시티팝도 좋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런 과정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대에 비해서 확실히 30대 되면 노래 진짜 안 듣게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전에는 리스트 하나하나 추가하고, 그러니까 멜론 리스트가 있었어. 멜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외워야 될 노래 아니면 그냥 정말 딱 리스닝용으로만 쓰는 그런 노래 해가지고 막 정렬해 놓고 그거 이렇게 리스트 딱 만들어 놓고 50곡 딱 채우고 막 만족스럽게 막 생각하고 와, 진짜 이 리스트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노래를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이제 좀 쉬어가고 자 이제 뭐 저 오슈를 하고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 그냥 막 즉흥적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예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준비해놓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위주로 예 선별도 좀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좀 볼 게 많아요.
뭐지? 오쇼쇼. 아, 우리 또 사이다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고? 그러게요. 예. 네. 뭐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을 말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예. 네. 랄프는 이제 올해 서른이죠? 어, 올해 서른이죠. 아, 근데 뭐 난 요즘 30대가 옛날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그 30대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10대들이 보면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겠지만 아줌마? 아줌마는 좀 아니죠. 예, 무튼 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면 30대는 되게 나이 많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런 통념을 딱 봤을 때는 30대가 요즘 30대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다 그런가 보다. 나도 내가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큰일 났다. 늙었다고 이제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 자, 아무튼 시작합시다. 피터팬 증후군 좀 다른 거지. 그건 이제 그 약간 유아태인 같은 거 아니야? 피터팬 증후군은? 피터팬 증후군은 약간 예전에 그 잭스키스 그 강성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나?